대구 수성구 집단 편법 전학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방역학군제가 도입되는 등 중학교 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대구시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버스기사들의 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꾸려가기 힘들지만 이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는 업체들이 지역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커피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향긋한 커피와 함께 새 희망도 내리는 자활 카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오후부터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대기질도 점차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하늘이 맑은 상태지만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5mm 미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만큼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건조한 대기를 어느 정도는 달래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성구 집단 편법 전학 후속 대책으로 중학교 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거리에 따른 학군에만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 배정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집단 편법 전학 사태로 적잖은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대구시 교육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배정은 학군 내 1지망에서 40%를 배정하고 60%는 거리와 교통 등을 감안해 추첨 배정합니다. 앞으로는 학군과 관계없이 1지망에서 선발 인원을 60%까지 늘려 비수성구 지역에서도 선호 학교가 많은 수성구 진학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광역학군제입니다. 환경 전환 전학이나 위장 전입 같은 불법 편법 전입학과 특정 지역 집값마저 요동치게 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장 근거리 배정 위주로 해버리면은 특정 아파트가 특정 학교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사회정의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30분 이내 거리를 거의 같은 조건으로 두고 배정을 한다든지. 통학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스크포스팀에서 집중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방식 개편안이 상반기 안으로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늦어지게 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93개를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96.5로 한 달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원자재 조달 사정은 한 달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고 자금 조달 사정, 경상이익, 수출, 생산 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어음 부도율은 0.26%로 한 달 전과 같았습니다. 부도 금액은 105억 8천만 원으로 한 달 전에 92억 1천만 원보다 늘었고 교환 금액도 4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구는 어음 사고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부도 금액이 늘어났고 경북은 포항 안동 지역은 이미 부도난 업체의 교환 어음이 늘었고 구미는 도소매업자의 어음 사고 영향으로 부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다 보니 대구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기사들의 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시가 이 식비 지원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고 버스 기사들은 기사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촬영한 한 버스 기사 식당의 메뉴. 김치와 채소 반찬 두세 개에 국이 전부입니다. 점심은 달랑 국수 한 그릇.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해야 하는 기사들은 식사의 질이 부실하다고 불만입니다. 냉장에서 뭐 진짜 뭐 이상한 냄새가 뭐 내가 안 먹어야 되지 막 안 먹고 말았는데 미역국 한 그릇 소고기 뭐 한 잠자 하나 있으면 한 도모탈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밥값은 누가 얼마씩 내고 있을까? 대구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대구시가 매달 3억 8천만 원, 1년에 4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버스 대수에 따라 한 끼에 2,300원에서 3,900원짜리 평균 3천 원 초반대의 식사인 겁니다. 기사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중 화장실 바로 옆, 한 칸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식당의 전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위생관리도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식당 21곳 가운데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4, 50대 되니까 거기 한꺼번에 다 식사하기는 곤란하잖아요. 50인 이하의 경우에는 집단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제일 비용이고. 식당 운영은 공개 입찰 대신 대부분 회사나 노조 관계자 친인척이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 2천, 3천씩 이렇게 집어들어와요. 예, 예. 일단 주인이 바뀌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그 돈을 부담하고 들어온 경우에 시간이 계속되다 하면 답이 안 오잖아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적절하게 쓰이는지 대구시의 관리 감독은 없고 버스기사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가 독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독도 홍보를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해 독도 수호 중점학교 세 곳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포항 해양과학고등학교와 울릉 북중학교에 이어서 포항 연일초등학교를 독도 수호 중점학교로 지정해 학교의 독도 깃발과 배지를 증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연일초등학교는 독도 자료실 운영과 독도 탐구대회 등을 개최해 독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늘 KTX 포항역 개통을 맞아 포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KTX 포항역 개통으로 기존 포항역사 폐쇄와 중앙상가 슬럼 가속화가 우려되고 포항공항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항시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경주역을 통해서 포항과 경주를 찾던 관광객이 분산되면서 포항과 경주의 관계도 소원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론의 사회적 논의가 한창입니다. 최저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꾸려가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조차도 지키지 않는 곳이 지역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편의점.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밤을 새워 하루 9시간이라는 아르바이트 짤입니다. 하지만 야간 수당은커녕 시급을 1,000원 넘게 깎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000이나 아니면 그 다른 곳이나 4,000원, 4,200원 이렇게 최저임금 아니고 싶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일자리가 아쉬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시는 분이 솔직히 말해서 고급 인력을 아니고 대체하기도 쉽고 일이 어려운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서도 돈을 만약에 주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검사 기소하기 전까지 돈을 주고 합의를 보면은 이 범죄 자체가 처벌을 안 받아요. 나중에라도 체불임금을 되돌려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단속은 1년에 2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14건, 지난해에는 8건을 단속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 증금도 최저임금만 증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뭐 5만 건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런 거를 다 증금을 하니까 이제 인력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누락되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된 적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DGB 경제연구소가 국제유가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가가 1% 떨어지면 1, 2분기에 생산과 수출은 위축시키다 일정 시차 후 수출은 0.15에서 0.25%, 생산은 0.04에서 0.1%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류 의존도는 대구가 1.89%, 경북이 2.04%로 전국 평균 2.28%보다 낮아 지역의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전국과 대비하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가 하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식음료품, 섬유산업, 종이인쇄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실시계획을 시장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 커피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향긋한 커피와 함께 새 희망도 내리는 자활카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47살 권진경 씨. 능숙하게 커피를 내려 손님들 테이블에 직접 가져다 줍니다. 바리스타 자격을 얻기까진 쉽지 않았지만 주방일을 하던 예전보다 자신감도 붙었고 내 가게 마련이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저한테는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희망, 여기서 또 제 꿈을 가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문을 연 이 카페는 저소득층 주민 4명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 향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가격도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또 수익의 일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역아동센터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자 합니다. 이번엔 은백의 바리스타들이 있는 카페. 연륜이 녹아든 커피는 깊은 향기를 더해 개점 1년째 상황 중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을 넘긴 지 오래지만 노인 일자리 부족은 여전한 상황. 손주를 돌보다 바리스타가 된 서정분 씨는 사는 게 한결 재밌어졌습니다. 안 놀고 일한다는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요. 일하면서 내가 이제 힐링이 되고 말고 기쁘고 젊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 홍수 속에서 여성 가장과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난치성 신경질환치유센터가 대구 의료원에 문을 엽니다. 10개 전용 병상을 갖춘 치유센터는 파킨슨병, 루게릭병, 소뇌 실조증 환자 등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 자기주도 운동치료실과 보행훈련 장비 등 맞춤형 시설을 전국 최초로 갖췄습니다. 치유센터에는 신경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전문팀이 배치돼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파킨슨병은 최근 10년 사이 3배 정도 급증했는데 대구의 파킨슨병 환자는 4,700여 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많습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 즉 수면제를 수출입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된 사범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졸피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제 사범으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94%인 88명이 졸피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졸피뎀이 불면증을 완화시키지만 기억상실증을 초래하고 술과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면제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하늘이 맑은 상태지만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5mm 미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진 않더라도 그동안의 건조함을 조금은 달래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비가 내린 후에는 대기질도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1도, 영천 6도로 어제보다 포근하지만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한낮에는 2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네,